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또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리익스프레스 시간입니다. 아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눈쟁이가 코드를 받아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세 번째 또 첫 번째, 두 번째 진짜 영상 올리고 나서 물건이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모든 물건이 다 팔렸었고 댓글로 정말 눈쟁이님 늦어가지고 구매했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또 추가 물량까지 요청드려가지고 물건을 몇백 개씩 더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빨리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보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또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번 시간들하고 동일하게 제가 엄선한 제품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이번 할인하는 것들은 대부분 5에서 7일 배송을 전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때 꼭 5에서 7일 배송을 선택을 하시고 구매를 해주셔야 배송을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선택을 안 하시면 제품이 늦게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그걸 눌러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번 알리익스프레스 프로모션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판매가 됐는지 일부 유저분들이 이제 통관에서 지연이 돼가지고 제품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웬만한 분들은 막 제품을 막 2에서 3일 만에 받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품 오면은 연락이 오기 때문에 통관 정보 같은 거 굉장히 빠르게 입력을 해주시면 제품이 빨리 도착할 수 있으니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첫 번째 제품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입니다. 이 희준이도 들 수 있을 만큼 가벼운 냉장고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업장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인기 있는 제품 국내에서도 제가 원래 게임방에 미니 냉장고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식 자체가 이런 모터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고 펠티어 쓰는 거라 그런지 굉장히 비싼데 이 제품을 이제 추천을 하려고 실사용을 한 일주일 넘게 이미 해봤습니다. 근데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성능은 좋은데 게임방에서 쓰기에는 살짝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도 들리지 않나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음. 이 소음이 좀 있습니다. 이게 단계가 0단계부터 총 7단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7단계 같은 경우는 냉방 파워가 가장 강력해가지고 온도가 3도까지 내려가는 걸 확인했고요. 근데 7단은 계속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소음 자체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거든요. 그냥 풀파워로 계속 돌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통 6단 원더로 쓰셔야 되는데 6단 같은 경우는 최저 8도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냉장고라고 하면은 보통 2에서 3도 정도로 세팅이 돼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음료수는 매우 아우 시원해 막 머리 얼 것 같은 시원함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5도까지 내려가는데 그 정도 내려갈 때도 굉장히 시원하다. 8도 정도로 써봤을 때는 약간 시원하긴 한데 머리가 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으로 넘어갈 때 막 시원하다. 딱 그 정도 온도는 됩니다. 7단계로 돌렸을 때는 모터 소음이 좀 있는 편인데 6단계로 했을 때는 조금 모터가 덜 돕니다. 좀 약하게 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모터가 돌아가는 시간은 조금 길긴 해요. 그래서 게임방에서 메인으로 사용할 거라면 그렇게까지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그러니까 게임방에 사용할 거라면 거리를 조금 두셔야 됩니다. 업장에서 쓰시는 분들은 6단계로 쓰셔도 전혀 문제 없을 수준이기 때문에 업장에서 쓰신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즈도 보시면은 사이즈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커요. 70리터인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 4명이서 음료수를 매일 마셔도 리필을 자주 안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용량입니다. 그래서 하이얼의 HSC70MDB라는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팔고 있는 제품이고요. 국내 최저가가 19만 8천원입니다. 제가 알리를 통해서 가져온 가격은 112달러로 네, 하나 기준 약 15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24% 정도로 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냉장고 같은 경우는 AS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국내 AS가 되더라고요. 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 하이얼이 전국 58개 서비스 센터를 가지고 있고 번호 해가지고 연락을 하면 AS가 되는 약간 대기업 같은 수준의 이제 AS를 가지고 있던데 보증기간이 1년이고 핵심 부품 같은 경우 는 이제 냉장고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보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국내에서 사는 정식 제품하고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매우 괜찮은 제품입니다. 코드는 iJoco02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사이즈가 사이즈인 만큼 몇 대 못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총 50대를 가져왔고요. 제품명 구매하실 때 꼭 확인을 하세요. 그 페이지에 제품이 여러 개가 더 있기 때문에 HSC70MDB라는 제품을 선택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코드 넣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품입니다. 요거는 제가 제품이 두 대가 와가지고 이미 한 대를 실사용을 했는데 따라란 뭔지 모르시겠죠? 요거는 이제 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USB Type-C 5V 전원을 입력을 하면은 5V 1A, 2A 지원을 하고요. 이게 움직이죠? 시계입니다, 시계. 사실 저는 이런 거를 크게 많이 안 쓰는 사람인데요. 추천하려다가 목록에 보니까 생각보다 깐지나는 게 있어가지고 골랐는데 제품 보니까 의외로 괜찮아가지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시간을 표기를 하는 거고요. 위에 아크릴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미 이렇게 음각 같은 걸로 돼 있고 밑에서 LED를 그 라인에 비춰주면은 그게 바뀌는 형식? 그래서 저는 원래 생각했을 때 막 홀로그램 같은 걸로 막 바뀌는 게 아닌가 했는데 걔들은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요 제품은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마감 자체는 굉장히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거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 나무 아닙니다.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인데 나무 무늬 같은 거 돼 있는데 코일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를 이렇게 모드가 바뀌고요. 여기 모드가 몇 번 모드인지가 이렇게 나오죠. 요것도 바뀌는 거고 요거는 LED가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모드네요. 이렇게 7번 모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건 약간 그 시간 바뀔 때 그 촤르륵 한 다음에 시간 바뀌고 촤르륵 한 다음에 시간 바뀌고 약간 눈 좀 아프긴 합니다. 근데 약간 이거 B롤 같은 거 찍을 때 났을 것 같아요. 8번 모드는 그거구나. 이렇게 스탑워치 사용하실 수가 있고 소리가 나네요. 이거 뭐지? 아 그냥 시계인데 간지나게 바뀌는 뭐 그런 거네요. 사실 1번 시계 모드가 가장 무난하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시간 형식 같은 경우도 24시간 형태로 바꿀 수 있더라고요. 지금 오후 2시거든요 이제 14시로도 표기가 되고 오후 2시로도 표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차징 포트가 하나 더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 출력을 받아가지고 출력을 뽑아 쓰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이제 5V 1A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5V 출력 나오고 암페어는 그 다른 거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단 충전기에 꼽히는 거는 5V 1A나 5V 2A를 써야 되는데 얘가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어댑터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살짝 아쉽긴 해요. 근데 컴퓨터에 그냥 연결해서 쓰라고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컴퓨터에 USB 연결해서 그냥 전력 연결을 해도 이 친구가 켜지거든요. 왜냐면 컴퓨터가 5V 출력이 나오니까. 그래서 애초에 그러라고 만든 제품인 것 같은데 그냥 어댑터에 연결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뭐 거실 같은데 놔두거나 하셔도 되는데 뭐 제가 처음에 구매한 목적은 컴퓨터 앞에다가 약간 감성 데스크 트레이어 같은 걸로 놔두려고 구매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쯤 사볼 만한 인테리어 제품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판매가 사실 없는 제품이고 검색해보면 막 나오긴 하는데 뭐 7만 원, 막 6만 원 막 이렇게 나오던데 알리에서 지금 35.27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 최종 금액이 23.73달러로 32,000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33%로 할인 자체는 굉장히 많이 되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솔직히 3만원 정도면은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한 번쯤 구매해 볼 만한 제품 아닌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150대를 가지고 왔고요. 요 색상만 있습니다. 요 우드 컬러. 그리고 세 번째로 가지고 나온 제품입니다. 따라랑. 이거는 한참 좀 썼습니다. 실사용을 이미 해가지고. 세 번째로 가지고 나온 제품은 멀티탭 이 맞습니다. 멀티탭이 맞는데 그냥 멀티탭이 아니고 보시면 베이서스의 멀티탭 겸 멀티탭 겸 충전이 되는 이제 파워 콤보 타워 65W 충전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USB 충전기 같은 걸 사용할 때 이런 멀티탭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을 안 하는데 항상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렇게 제품을 사용할 때 포트에서 하나를 끌고 와서 쓰긴 하는데 여기에다가 뭔가를 꼽여가지고 내가 지금 쓰고 싶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USB 충전기 전원선에 그냥 한 개 꽂아 쓰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찾다 보니까 이 포트가 한 개인 제품이 있고 두 개인 제품이 있는데 제가 이제 두 개인 제품을 고른 이유가 이 친구도 보시면은 USB 충전 기능이 있어요. A타입 하나, C타입 하나, 그리고 이렇게 케이블이 이제 내장이 되어 있는 C타입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를 내가 원래 쓰는 USB 충전기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걔 하나를 꽂고 하나를 예비분으로 두는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제가 두 개를 고른 겁니다. 하나인 제품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고른 겁니다. 매우 잘 골랐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충전기 스펙은 65W까지 출력이 되고요. 단일로 여기 이제 C타입 두 개는 65W까지 충전이 되고 A타입 같은 경우는 60W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3개 포트를 동시에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총 60W까지 출력이 가능하고요. 이제 2개 동시에 C타입은 출력하면 45W, 20W 출력이 되고 A타입이랑 C타입 출력했을 때는 이제 45W, 18W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C타입 2개로 하면 15W 출력이 되는데 아무튼 휴대폰 출력이 보통 한 20에서 25W가 고속 충전 요즘 규격이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충전하는 데는 고속 충전 정도가 2개 동시에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고요. 충전 같은 경우는 65W까지 가능하니까 맥북 에어까지는 되고요. 맥북 프로는 별도의 충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별도의 이런 충전 포트를 제가 지금 있는 걸로 제품을 고른 겁니다. 그래서 노트북 전용으로는 별도의 충전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약간 구성이 생각보다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사용하기가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이 친구 좀 특이한 게 여기에 이제 전원 버튼을 켜주셔야 됩니다. 띡 하면서 제품이 켜지고요. 이렇게 이제 충전기에도 불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가 당연히 10A 이런 제품으로 하면 안 되겠죠. 멀티탭들 그 암페어 낮아가지고 이제 얼마 못 쓰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6A까지 지원을 합니다. 뭐 여기 스펙상으로는 전격 4000W까지 가능은 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220V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6A라고 하면은 3520W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4000W까지는 사용을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될 수도 있는데 권장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또 실제로 출력을 이제 표기를 해줍니다. 이제 불 점등되는 걸로 1600W 이상을 사용을 하면은 이 불이 이제 깜빡거리고 4000W를 지나면은 빠르게 깜빡인 다고 하는데 사실상 빠르게 깜빡일 때라면 터지기 직전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걸 보고 빠르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사실상 일반적인 점등됐을 때부터 조금 자제는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6A까지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긴 하지만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거는 그런 목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인 멀티탭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설계가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쓸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가능을 할 정도로 스펙이 굉장히 좋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양면 테이프 같은 몬스터 겔 같은 게 동봉돼서 오는데 이거를 하면은 이 친구가 약간 미끌거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바닥에 붙여두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붙여서 아예 안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국내에서는 판매를 안 하는 제품으로 보였고요. 59.99달러가 최저 가격으로 한 8만원 정도가 최저가인데 제가 가져온 가격이 34.99달러로 할인율이 42%. 굉장히 이제 싸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 기준으로 47,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제 코드만 쓰시면 되는 게 아니고 스토어 할인 코드까지 쓰셔야 됩니다. 스토어 할인 코드 AUG65W 요거까지 입력을 하셔야 되고 제 할인 코드도 iJoker04 코드까지 입력을 하시면 이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일 배송 선택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 가져온 제품은 총 150대를 가져왔습니다. 아! 세트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세트로 쓰실 수 있네요. 매우 좋은데요? 다음 제품 모니터 위에 다는 그 조명 그 친구를 가져갔습니다. 샤오미 미지아 제품을 가져갔고요. 많이들 쓰시는 1S 2세대 제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책상에다가 고정을 시키는 제품도 있는데 모니터 위에 고정을 시키는 제품이 가장 호환성도 덜 타고 가장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이 제품을 골랐고 이 제품은 사실 많이들 쓰시는 제품이라서 제가 뭐 큰 설명은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석으로 붙습니다. 이 스탠드랑 모듈이랑 자석으로 붙어가지고 보시면은 앵글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석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모니터 위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충전 케이블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들어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저 본품이 아니고 여기 이 친구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용해볼게요. 오! 아니 지금 조명이 틀려있는데 밝기가 이 정도요? 엄청 밝네요. 그래서 지금 바로 연결을 하시면 약간 2.4기가 리모컨 같이 조절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껐다 켰다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꾹 누르시면 조명 색깔 변경도 가능하고요. 주광색, 그리고 전구색, 그리고 화이트. 1세대에서 바뀐 점은 밝아지고 이제 연색성 좋아진 거. 이제 RA95 정도면은 촬영용 조명 정도의 연색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 조명 퀄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블루투스로 휴대폰을 이용해서도 제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 판매가는 42.74달러로 57,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직접 판매를 하는 건 아니고 직구 대행으로 판매하는 게 43,000원 좀 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가격은 최종 가격이 26달러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원화 기준에서 35,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가격 기준에서는 19% 정도의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코드가 iJOCO055 할인 코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총 100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이거 그거 되지 않나요? 이거 이렇게도 쓸 수 있겠는데요? 이거 오 된다. 이 충전기 USB-A 타입에서 출력을 뽑고 여기서 출력 포트를 아웃을 받아서 이 친구에 연결하는 거 됩니다. 야, 이거 세트네 완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세트가 됐네요. 또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코드를 얘기를 하는데 코드가 순서가 조금 이상했을 겁니다. iJOCO 02부터 05까지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 왜 02부터 05까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을까요? 더 있습니다. 요 제품 소개를 위해서입니다. 사실 오늘의 핵심 제품, 사실 요 제품 갖고 싶어 한다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눈쟁이님, 지슈라 옐로우 색상 어떻게 구할 수 없나요? 라이밍인가 뭐신가 그거 구할 수 없나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중국에서만 판다는 그 색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가지고 왔습니다. 어우 이뻐. 사실 지슈라 하면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좋아요. 사실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다 좋고 뭐 딱히 뭐 할 것도 없죠. 케이블 색상도 사실 블랙이고 동글도 블랙이라서 하우징 쪽만 색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지슈라 좋아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서 뭐라 설명할 길이 없네요. 한 가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슈라 2가 곧 나온다는 거. 그 지슈라 지금 사실 2 루머 나온 거는 가격이 24만원인가? 가격이 거의 두 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 이 지슈라 1이 지금 199,000원이 정가고 할인 판매하는 것들이 149,000원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제품 가격을 제가 93.7달러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정판 색상이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시려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구매하셔야 되는 제품인데 다른 색상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이 친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화 기준 12만 5천원까지 제가 가격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이제 199,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37% 정도 할인율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뭐 이거 국내에서 팔지도 않는 제품이라서 여러분 이거 그냥 구할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아 진짜 이거는 사고 싶은 사람들 많을 겁니다. 뭐 내가 굳이 안 해도 가격 안 깎았어도 이건 살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싸게 가지고 왔다는 거. 이 친구 코드가 iJOCO01 할인 코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5에서 7일 배송 꼭 골라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 대수는 150대를 가지고 왔는데 혹시라도 진짜 정말 빨리 팔려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이거는 진짜 최대한 물량을 뽑아낼 수 있게 제가 노력을 하도록 가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총 5개 제품을 오늘 가지고 왔고요. 오늘 제품은 전체적으로 좀 데스크 위를 꾸미는 데스크 테리어라고 해야겠죠, 그런 제품들 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사실 좀 전문적인 게이밍 기어들을 가지고 왔었다면 오늘은 좀 다른 눈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픈되고 한 5분 내에 보셨는데도 그 정도로 물량이 빨리 소진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만일에 구매할 생각이 드신다면 하시는 쪽이 좋으실 겁니다. 아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가 예전에 비해서 결제하는 게 진짜 쉬워졌거든요. 지금은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뭐 신용카드 그냥 넣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싹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진짜 국내 가입해서 결제하듯이 이제 사실 그 통관번호 적는 거 제외하고는 국내 구매 사이트에서 적는 거랑 딱히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알리익스프레스 가입 안 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가입해서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거 뭐 구글이나 이런 거 연동해서 간편 SNS 가입 그것도 됩니다. 그리고 뭐 8월에 지하철 광고 얘기도 있고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이벤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뿅! 뒤에 보시면 나올 거고요. 이번에도 많은 제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왔고요.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제품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이거 눈쟁 PC방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 예뻐.